여러분은 이게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당연히 똥꼬니까 뿌리지. 언니가 완전 얼굴만한 뭘로 제품을 몸살하길래 커팅을 하셨대요. 옆에 언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뿌리가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다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구경 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언니. 뿌리 색깔이 너무 예뻐요. 뭐 뿌리가 이래. 더 많이 많이 자라나면 식재해 주실 거래요. 뭘로 뿌리 색깔이 원래 다 이랬던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공중 뿌리 받으니까 이런 색이 나왔을까, 언니? 그죠? 일반 뭘로 심을 때는 그냥 흰 뿌리였던 것 같은데, 그죠? 신기하다. 그냥 색감이 정말 이뻐. 연산홍 색깔이에요, 그죠? 이게 새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새뿌리. 얼굴 한번 봅시다. 꽃은 이렇게, 꽃대. 속살도 이제 예쁘게 나온다고 완전 좋아라 하시네요. 속살. 자. 예쁘게 건강하게 회복하거라. 뭘로 대품아. 얼굴보다 진짜 더 커요. 완전 대품. 101호. 나가기 전에 언니의 정원. 세 자매 언니 중에 막내 언니 자리예요. 다육이 동산. 다육이 마을이네, 다육이 마을. 귀여운 멍멍이들. 벌건 대낮에 꼬마들이 뽀뽀를 하고 있네, 그냥. 동산2에요. 다육이 마을2. 엄마한테 혼나면 어쩌려고 장독대 위에 올라가 있어. 밭에서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얘가 로라냐, 글로리아냐. 다들 우리. 토론을 했잖아요, 전번에. 아이고, 이 녀석들은 바둑을 두고 있네, 그냥. 얘는 모닝주인데, 언니, 이렇게 얼굴이 큰가? 모닝주에 뭐예요? 수련. 너무 크니까 못 알아봐요. 냥이가 지키고 있네. 수련 대품. 인형들을 좋아하셔요, 언니들은. 이렇게 동산을, 다육이 마을을 세 개나 가지고 계십니다. 우와, 도끼란 진짜 대박이다, 대박. 목불하무네. 뭘로 찍으러 갔다? 간단하게 언니가 밭대기로 만들어 놓은 정원들을 잠시 소개했고요. 전체 샷을 담았으면 좋았을걸. 그죠? 또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이렇게 뭘로 새뿌리, 선홍색의 새뿌리, 요 녀석이 너무 신기해서 제가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아직도 감기가 코맹맹입니다. 환절기, 진짜 이 계절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면역력에 좋은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잘 챙겨 드시고, 건강, 몸 단속 단단히 하세요.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죠?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시고, 안녕히 가세요. 사랑해요.